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암센터 혈액암센터에 근무하는 엄현석입니다. 백혈병의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조기 진단이 가능할까요? 조기 진단을 참 하면 좋을 텐데요. 조기 진단이 아쉽게도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피 만드는 공장이 뼈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몸에. 그래서 골수에서 생기는 것이 백혈병인데 사실 골수에서 생기고 많은 시간이 지나고 이게 혈액에 나오고 증상에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은 좀 어렵게 되는 것이 백혈병입니다. 이미 증상이 나왔을 때는 많이 좀 진행돼서 오시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백혈병 증상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백혈병이라고 하면은 골수에서 생기는 이제 혈액암이잖아요. 그래서 골수의 조혈 기능, 피 만드는 공장이니까 조혈 기능이 방해가 됩니다. 그러면 먼저 빈혈이 생길 수 있죠. 적혈구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산소를 나르고 하는 적혈구가 부족하게 되면은 어지럽고 숨이 차고 하는 증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백혈구가 또 모자라거나 아니면 비정상적인 백혈구가 늘어나면서 우리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증상 자체는 뭐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감기에 잘 걸리거나 감염이 잘 되면 열이 난다든지 뭐 폐렴에 걸린다든지 뭔가 좀 감염 증상이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몸의 조혈 기능 중에는 중요한 것이 혈소판, 이 피를 멎게 하는 그런 이제 세포인데요. 혈소판을 만드는 기능이 있는데 이런 혈소판이 떨어지게 되면 환자들이 생기는 증상이 이제 우리 멍이 잘 든다든지 몸에 아니면 코피가 난다든지 잇몸에 출혈이 생긴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몸의 장기가 좀 커지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비장 이런 곳이 커지면은 어떤 경우는 많이 커지면 우리가 딱딱하게 만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임파선 같은 게 림프절이 좀 부어서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인들도 발병률이 높은가요? 사실 소아암 중에 제일 많은 것이 백혈병입니다. 그래서 소아암 하면은 혈액암이 뭐 사실 절반 정도 되고요. 그래서 소아암 자체는 근데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 소아 사실 암이 잘안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아암 전체는 한 1,500명 1년에 전국에서 발생을 하는데 그중에 이제 절반가량이 혈액암이고 백혈병은 한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환자는 실제로 따지면 4,500명 정도 백혈병 환자가 있죠. 근데 이제 성인은 뭐 아시다시피 그 암이라는 것이 이제 고령에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분들에게 많은데 전체적으로 성인 환자를 따지면 1년에 암이 생기는 비율이 환자 수가 보통 25만 명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많죠. 그중에 혈액암 차지하는 비율조차도 한5% 정도. 예. 근데 이제 숫자로 따지면 혈액암 전체가 한 13,000명 정도 되죠. 이게 이제 2018년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인데요. 그 정도 되니까 뭐 그중에 백혈병 자체는 한 3,500명 정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숫자로 보면 성인이 훨씬 많고요. 근데 비율로 보면 소아에서는 백혈병은 비율이 뭐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니까 굉장히 높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백혈병에 어떤 종류들이 있는 건지, 그리고 각 종류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딱 정리를 해주실 수 있으세요? 혈액세포는 조혈 모세포로부터 이렇게 분화가 됩니다. 근데 이제 크게 보면은 골수계 세포, 림프계 세포 이렇게 이제 분화가 되고요. 이제 분화가 되는 과정에서 조상세포가 있죠. 골수계. 그다음에 이게 골수 모세포가 있고 그다음에 전골수구,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말초혈액에서 보는 말초에서 백혈구들이 뭐 호jun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골수계열 세포고요. 근데 급성골수성 백혈병은 그 단계 단계마다 발생이 다릅니다. 그다음에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은 이 골수계 림프계가 있는데 그 림프계에서 발생하는 그런 그이 혈액암입니다. 그래서 림프 모그라고 좀더 분화가 덜된 세포에서 발생하면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고요. 림프계인데 분화가 잘된 세포에서 발생하면 그게 악성 림프종 이런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런 차이가 있고 급성 만성 또 골수계 림프계에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백혈병은 소아 백혈병이랑 성인 백혈병의 차이가 있는지 혹은 어떻게 발견이 되는지 궁금해요. 보통은 뭐 열이 난다든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출혈이 있다든지, 뭐 이런 그 증상들이 생기면 이제 검진을 하게 되는 것이 검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백혈병을 진단할 때 보면 혈액 검사를 해서 보통 혈액에 이상이 생기는
백혈구가 뭐 많아진다든지 적어진다든지 빈혈이 있다든지 혈소판이 떨어져 있다든지 이렇게 이제 이 혈액 검사를 통해서 하고요. 이상이 생겨서 이상한 세포가 보인다. 그러면 이제 도말 검사를 통해서 그 모양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골수 검사를 하게 되죠. 소아 같은 경우는 좀 특징이 뭐냐면은 소아는 이 대부분이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입니다. 65% 정도 차지하고요. 성인은 좀 다릅니다. 성인은 대부분이 한 3,500명 정도 된다 그랬는데 그중에 한 절반 이상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고요. 그리고 20% 정도가 그 림프구성 백혈병 급성, 그다음에 일부가 또 만성 골수성 백혈병,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이렇게 이제 그 비율 자체가 좀 차이가 나고 또 하나는 뭐 제일 특징은 소아 백혈병은 완치가 잘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소아들은 항암 치료만으로 소아에 가장 많은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인 경우에 완치율이 85%입니다. 그래서 소아는 그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백혈병의 완치율이 높고, 근데 성인은 거꾸로 급성 백혈병 자체는 완치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골수성 백혈병 같은 경우도 물론 아까 유전자적인 분석을 해서 우리가 예후도 나누고 치료도 달라지는데 좋은 예후를 가진 그룹은 한70% 정도 완치율이 있지만 나쁜 예후는 한뭐15% 중간은 한40%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인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한40% 정도의 완치율을 갖고 있고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성인의 경우는 완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이제 고령의 환자는 완치율이 한10%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비교적 젊은 연령이더라도 성인은 한 30에서 50% 정도 그 정도 완치율을 갖고 있어서 성인과 소아의 차이점은 그런 그 치료가 되는 완치율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보통 이제 소아 같은 경우는 회복 능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애들은. 그래서 강한 항암 치료, 그다음에 길게 오래 해도 빨리빨리 회복을 하죠. 골수 같은 것도 재생 능력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 견뎌내고 많은 양의 항암 치료를 해도 잘 견뎌내지만 성인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요. 또 우리가 세포 유전학적 분석을 해보면 소아보다 성인, 특히 이제 고령층에서 나쁜 예후를 가진 유전자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치료에 큰 영향을 미치죠. 건강한지 의뢰 앨리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